에이스의 연습실이 궁금하십니까? 궁금합니다! 와우 씨 에이스의 연습실이 궁금해요? 아니요. 안 궁금하다고요? 네. 자, 이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. 본격적으로 연모의 에이스 시작합니다! 자, 렛츠 고! 우린 삐딱서 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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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삐딱서 바로 가시죠. 사람 수 너무 빠르지 않아요? 사람 수 너무 빠르지 않아요?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. 뻔하지만 그 뻔함 속에서 나오는 재미. 그러면 사람 수로 가고 너무 뻔하니까 저는 몇 명 나올지까지 예상하겠습니다. 아 진짜요? 네. 틀리면 바로 꼴 텐데. 아 아니요. 아 이쪽으로 퇴장하시는 겁니다. 아, 저 먼저요? 네. 저쪽부터 가세요. 아 예. 당신부터 하세요. 1등이 정해주는 걸로. 깔끔하게! 시원하게! 아 1등이 정하기? 뭐 자신 있으니까 한 마리 한 명! 한 명! 한 명! 찬 씨 한 명! 자, 자 저는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. 네. 오. 방면? 그냥 바꾸지 마! 바꾸지 마! 바꾸지 마! 그대로! 바꾸지 마! 바꾸지 마! 하나 둘 셋! 두 명! 두 명! 그러면은 혹시 준희 씨 펼치기 전에 저 미리 PR 좀 해도 될까요? 오늘 못할 것 같은데 오늘 못할 것 같아가지고 가겠습니다. 바로 가겠습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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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! 아니! 사람 아니야! 아니! 사람 아니야! 자! 아니 이거 아예 자가 두명 두명 이거는 아 여러분 잠시만요. 이거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? 사람 얼굴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모형일 수도 있잖아. 한 사람이 두 번 찍은 걸 수도 있어. 아니 이게 모형이라뇨. 일단은 사람인 거 인정하시고 사람이잖아. 솔직히 똑같은 아니, 모델이 두 개 찍은 거잖아. 맞지? 짐승은 아니잖아. 한 명이잖아. 어 외계인은 아니잖아. 그렇지 맞지? 우리 너무 각박하게 살지 말자. 아 그래 뭐 한두 명 갖고 두 명 깨지하게 두 명 인정할게. 나처럼 한 20명 정도 나와. 아 오! 아 여기가 왜죠? 오! 뭐야? 하나 둘 셋 넷 네 명. 아니 이제 손까지 있네. 그러면 다섯 명. 맞지? 형 입술도 했는데 이거 해줘야지. 그래 알았어 알았어. 마구 형! 네. 그냥 마른 사람 뽑아버려. 마른 사람 뽑자. 마른 사람 뽑자. 한 명. 왜 여기? 우린 삐딱서 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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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관이 형 순서 정해주시죠. 1등 하고요. 2등 하고요. 근데 몰라. 우리 다 피할 못할 수도 있어. 병원 영원사 다 쓸 수도 있어. 불안해. 네. 몹시다. 일단은 그러면 이거는 좀 양심껏 하자. 아, 그래 양심껏 한데 다 이게 나가는 게 좋으니까. 가장 그 좀 야망이 적은 사람부터 먼저 올려줄게. 그래야 좀 마지막 사람까지 할 수 있으니까. 준이 5등 해야 돼. 준이 형 5등이. 뭔 소리야. 뭔 소리야. 나 진짜 욕심 없다. 일단 그나마 야망이 적은 동훈이 형 3등. 그럼 나 4등 하면 되겠다. 아니 기다려 봐. 정하자. 나 형 진짜 아니 제일 야망가진 만약에 지금... 형한테 차례가 왔어. 근데 3초가 남았어. 그럼 형은 준 하고 바로 2초를 찬이한테 넘겨줄 수 있어. 아, 그럼 당연하지. 아니 그럼 형, 형 준도 아니야. 지읒 하더라고. 준보다 지읒이 더 긴데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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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는 하고 넘겨줄 수 있어. 아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4등 5등. 아 뭐 나 꼴등이야? 네. 저 꼴등이야? 자 1, 2, 3, 4, 5. 지금 너무 있잖아. 충격적인 거 우리 이거 PR 잘해야 되는 게 우리 촬영 시작하고 자기소개 한 번도 안 했어. 네. 네 병건 씨 준비됐어요? 네 준비됐습니다. 백초 PR, 의리 PR, 에이스 PR 스타트! 네 안녕하세요. 아 잠깐만 뭐 하는 거야. 빨리 야. 아 그럼 니 PR도 안 돼. 그렇게 하면은 빨간 머리밖에 안 돼. 정수리 PR이야 정수리 PR. 백초 남았어. 저는 에이스의 메인 퍼포먼스 지금 없다. 그리고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고요. 그리고 에이스라는 팀을 말할 것 같으면 아. 어드벤처 컬링 이모션스의 약자로 모험심을 불러일으키는 감정들이라는 뜻을 잠시 벌써 지났어. 아, 네 소개를 하라고. 지났어? 아 지났어 벌써. 네 저는 용산에서 태어났고요. 아, 용산 안동군에. 네 출생지를 왜 말하는 거야? 저희 아버지 이름은 김명수이며 아니 왜 아버지 PR을 해. 저희 형도 91년생으로 군대까지 제대했습니다. 네 그리고 제 키는 한 약 180에서 조금 안 되는 키이면서 네 60도 지났어요. 아 60도 지났어. 아유 네 안녕. 아 안녕하십니까. 나와 아니야 아니야 몰라 2등인데 안녕하니까 내가 지도자야. 좋아하세요 형. 메인 보컬 와우입니다. 와와
괜찮았어. 괜찮았어. 여러분 앞으로 저희 에이스 많이 사랑해주세요. 어, 그래 나가. 그리고 이제 2022년에도 열심히 할 테니까 아. 그때까지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네 못할 것 같은데? 알겠다. 감사합니다. 아,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네. 아, 죄송합니다. 나는 운이 좋았지. 조이스 만나서 아, 뭐 하는 거야? 이렇게 행복한 인생. 다들 양심을 어디다가 팔아먹은 걸까요? 아니 근데 뭐 PR을 잘했으면 나는 솔직히 뭐 모르겠는데 뭐 아버지 PR 하고 아빠 보고 있지?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